안녕하세요, 플로라예요. 안녕하세요, 미입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태국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라, 여기 어디야? 여기 동대구역이에요. 동대구역은 부산, 서울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엄청 편하게 올 수 있는 기차역이요. 와, 우리 뒤에 있는 곳이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기후시계인데 요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양을 보여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진짜로? 대구가 설치하는 시계라고 들었어. 역시 대구에 진짜 환경에 관심 많구나.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외국인 친구들이 보면 이거 받으라고 사서 스승님까지 가놓고 거기에 와서 스승님 좀 목표하고 마시는 거 먹고. 일단 전춘 맨션 도착! 와, 근데 여기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진짜. 여기 옛날에 낡은 회사 건물이었다가 리모델링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도 진짜 이쁜 전시회도 많아요. 아, 그래? 응.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Let's go. 가자. Let's go. 태국에서 유명한 음식 중 심미 중에 하나인데 납작만두. 납작만두? 납작만두. 맛있겠다. 맛있겠지. 뷰가 너무 좋고 뒤에 발산타워도 보이고. 맞네.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바람 잘 느끼지? 시원해. 공기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뭔가 진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천만대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보인다.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예뻐. 태구시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약간 대구 힐링 지역으로 여행 지역으로 꼽혔다고 들었어요. 그래? 들었어. 진짜 좋아 여기. 페스티벌 운영하는 중이에요. 여기 오페라하우스 옆에 있는 삼성 잔초 캠퍼스라고 하는데 어때? 완전 이쁘다. 여기 그치? 식당도 많고 그리고 또 카페도 많은 것 같다. 뮤지컬 같은 거 보고 나서 여기서 와서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카페도 먹고 오 재밌겠다. 추천하는 태국 당일 코스 어땠었어요? 저는 일단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늘 진짜 많은 것 했던 것 같아요. 식당도 가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그리고 자연에도 힐링했어요. 전시회까지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는 꼭 우리가 추천하는 이 코스를 즐기러 오세요.